네, 여름 바다라고 하면 남녀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낭만적인 풍경이죠. 이런 밤바다에 오케스트라단이 연주하는 음악이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경남의 대표적인 해양 피서지인 거제에서 지역의 직장인과 청소년 등 아마추어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이 연주회를 열고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과 학교에서 제 역할을 하며 밤에는 피서객을 위한 연주에 혼신의 힘을 쏟는 사람들. 밤바다의 낭만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악이 어울려 한여름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는 현장. 인사이드 피플에서 취재했습니다. 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거제 와현 모래숲 해변. 한낮에 무더위를 식히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이곳이 해가 지자 오케스트라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7080 가요의 선율이 금관악기 특유의 웅장한 울림으로 관객들을 감싸고 그제도 둥덕구는 팔대로 내려 나이 부족을 사라지고 여기에 운치 있는 신앙송까지 더해져 한여름밤 꿈같은 낭만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음악도 있고 신앙송도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파도 소리도 들리고 또 바닷가에서 하니까 더욱더 좋고 그렇습니다. 바다는 낮과 밤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풍성합니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신앙송. 쉽게 경험하기 힘든 색다른 조합인데요. 올여름 거제의 해수욕장을 찾으시면 이 모두를 한자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무대를 만든 사람들은 음악과 시를 사랑하는 거제 출신의 아마추어 예술인들인데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여름밤 낭만이 가득한 공연,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허공을 가르는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 소프라노 색소폰의 맑고 청량한 독주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됩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익숙한 멜로디에 해변을 거닐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 둘 멈추고 연주 리듬을 따라 고갯짓으로 박자를 맞춰가며 음악에 온전히 젖어듭니다. 저희들이 서곡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곡들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 해변에 와서는 가요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신 분들이 너무 또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또 좋았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음악 장르부터 곡 구성까지 모두 관객 맞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관객이 있어도 박수 안 치고 막 이렇게 노래도 안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하는 저희도 좀 많이 흥이 떨어질 텐데 이렇게 저렇게 오늘처럼 막 박수도 많이 치고 춤도 추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희도 연주할 때 되게 또 템포도 빨라지고 네 저희도 이제 하는 내내 즐겁죠. 네. 매년 여름 거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찾아가는 해변 콘서트. 순수 거제 시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예술단체 거제 윈드 오케스트라가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공연입니다. 아, 그 수도 가니까 이렇게 좋은 팀이 있다.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관광 가서 저 팀이 연주하는 걸 제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가고 싶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 미슐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도 맛이 좋은 지역에 일부러 관광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좋은 공연을 하면 저희보러 일부러 오지 않을까. 남해안의 색깔이 묻어나는 여름 관광 문화 콘서트를 위해 신앙송도 결합했습니다. 성은 노래한다. 거제 성은 노래한다. 파도도 잠든 와현 해수욕장 별들이 고개를 내밀었다가 바람이 지나면 사라지고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음악과 시를 함께 즐기며 여름밤 낭만이 깊어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거제도에서는 이런 행사가 잘 안 열리는데 이 시민들이 한 번씩 모여가지고 즐길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공연이 끝자락에 접어들자 관객들의 아쉬움이 깊어지고 어느새 관객들이 공연의 주인이 돼 무대 앞으로 나와 연주 리듬에 몸을 맡긴 채 흥겹게 춤을 추며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학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장이 펼쳐지니까 아마 앞으로 그제가 문화예술의 멋진 자연과 함께하는 멋진 장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늦은 밤, 짙게 어둠이 내린 거리 위로 오케스트라의 힘찬 연주가 흐릅니다. 68 최고령 단원부터 8살 최연소 단원까지 60여 명의 거제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름이면 매주 해수욕장 콘서트가 이어지다 보니 평일에 다 같이 연습에 참여합니다. 예, 우리 그 회원들이 다 휴가도 가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연주 일정들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면서도 또 그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죠. 바쁜 일과 뒤 이어지는 연습이지만 지친 기색도 없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음악을 대하는 단원들. 윈드 오케스트라 창단 멤버인 서근호 단원은 이곳에서 처음 악기를 배우기 시작해 오케스트라와 함께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처음은 이런 노래 한 곡을 두 달, 세 달 했는데 지금은 한 3주, 2주 만에 노래 한 곡을 마스터할 정도로 전부 다 개인 실력들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자부심은 뿌듯하게 느끼고 어디라도 찾아주는 데마다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창단 당시 40명이었던 단원은 60여 명으로 늘었고 청소년 단원들도 꾸준히 합류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점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다 같이 합주도 해보고 싶었고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니까 접해보고 싶었어요. 독주는 자기 혼자 하는 거라면 오케스트라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소리를 내는 거라서 더 뜻깊은 거라 생각해요. 함께 화음을 맞추며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깊은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단원들. 윈드 오케스트라 유철근 지휘자는 9년 동안 팀과 함께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저희가 호주에 아시아 태평양 국제 관악제라는 그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연주를 하면서 다니다가 캐나다에 그 보니까 그 마을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밴드 하는 걸 보고 아 저게 이제 내 사명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어른들과 애들과 이게 세대 차이가 없어지고 서로 음악으로 통해서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되고 같이 이제 또 가족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이렇게 행복한 이게 행복을 주는 이게 오케스트라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처음에는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 금관 오중주 팀으로 활동했다는 유철근 지휘자. 아마추어 단원들로만 구성된 민간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으로 성장하는 단원들의 모습에서 보람이 큽니다. 제가 9년 동안 해오면서 참 많이 방황도 많이 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이해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걸 참 음악으로 음악인으로서 그게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같이 시민이고 음악을 어려운 것보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음악을 저희들이 편곡을 하고 종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연주자와 관객과 함께 항상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소통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녹음이 가득한 공원.
가족 단위 산책객이 많은 이곳에 깜짝 버스킹 공연이 준비됩니다.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윈드 오케스트라의 피아노 수석인 유영빈 단원이 준비한 자리입니다. 우리 기타 치는 친구랑 이렇게 저랑 둘이서 오늘 버스킹을 하려고 그렇게 오늘 찾아왔어요. 평소에 이런 버스킹 활동을 자주 하시나요? 네, 주 3회, 4회 정도 이제 휴가철에는 뭐 매일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뜬지 없든지 저희는 그냥 관객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멤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음악을 하는 편이에요. 소통하기 위해 거리 공연을 시작한 지 2년째. 처음에는 버스킹 자체를 낯설어했던 시민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저녁에 이렇게 노래 듣고 또 시원한 길 즐길 수 있어서 온 것 같아요. 거제 이런 공연이 많이 없는데 앞으로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좀 알아봐주는 분들도 있고 옆에서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조금 즐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훨씬요. 네. 예상치 못한 공연에도 걸음을 멈추고 손뼉을 치고 노래에 호응하는 관객들. 낯선 이들과 음악을 통한 공감이 찾아가는 공연의 매력입니다. 우리 전국에서 아마 거제도의 문화가 좀 제일 열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길거리에서나마 좀 잘 보여주고 자주 보여주고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한 걸음씩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의 불모지라 불렸던 거제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9년간 달려온 사람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악기를 배워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해수욕장, 산골학교, 요양병원 등 음악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달려가 관객과 소통하며 봉사했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그제 그 마을마다, 그 관광지마다 활성화돼서 그 문화가 사는 그런 도시, 그러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더 찾아와지고 그 좋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의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싶고 그 우리 자체의 우리 그제 윈드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남해안을 닮은 맑고 청량한 음악을 전하는 거제 윈드 오케스트라. 하늘 위로 두둥실 떠올라 어두운 밤 별같이 빛나는 풍등처럼. 올여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오래 기억될 잊히지 않는 음악을 선사합니다.